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 기운이 좀 있네요. 오늘은 세번역 32장 1절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여러분은 성경에 읽는 글씨를 읽으시고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엮어서 이 시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삼촌과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과 같이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또 여러분이 글씨를 읽으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축복이 넝쿨째로 들어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장인과 이별을 하고 형 에서를 만나고 친족을 만나려고 귀가의 길을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야곱이 가는 길 앞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행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 천사를 보고 나서 야곱은 천사를 본 그 자리를 이름을 지어서 지명을 붙였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그곳에다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란 또 에서랑 이렇게 만나는 것을 비유로 해볼 것 같으면 늑대를 피하고 지나오니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풍부한 야곱은 그 시간 거기에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숙적인 형을 어찌해야 충돌 없이 만나지? 자신이 에서에게 속여먹고 둘러먹고 빼앗아 먹을 때는 그동안 참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은 그 모든 잘못이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이 시간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한꺼번에 머리를 뒤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과 또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축복권마저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은 일. 속여 먹을 때는 매우 재미있었거늘 그 모든 대가를 지금 한꺼번에 복수를 당할 생각을 하니 야곱은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랬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무릎 꿇고 싹싹 빌면은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며 둘러대고 더욱 센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야곱. 그래서 먼저 야곱은 심부름꾼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너희는 내형 에서에게로 가서 우리 주인 야곱의 감히 종이 에서님에게 아뢰옵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간 붙여서 살면서 온갖 고초 다 당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눈물로 눈물로 살다가 형님을 뵈올 때에 이 시간 어떻게든지 형님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들을 형님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형님을 찾아 뵈오니 부디 저 야곱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동정과 형의 눈치를 자세히 파악하고 잽싸게 달려와서 나에게 그 결과를 알려라 하면서 제일 앞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꾼이 야곱의 명령대로 에서에게로 가더니 얼마쯤 가서 그 심부름꾼은 에서의 소문을 듣고 났으리 가다가 말고 총알같이 달려와서 야곱에게 알리기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숨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야곱에게 고하는 기라. 내용인즉슨 형 에서가 지금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잡겠다며 온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듣고 가다가 말고서리 지금 쫓아와서 우리 주인님께 그 내용을 고합니다. 아, 우리 야곱 팀에서는 단한 명의 병사도 없는데 주인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불이 붙는 듯하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과거에 야곱이 형에게 잘못한 것들을 영화 필름 같이 돌리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를까 가슴이 두건 반, 세건반 합계 여섯 건이 되었는데 이 무슨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지? 어쩌지? 정말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하다가 야곱은 요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용기를 가지면 아까번에도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시던 그 천사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천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티범벅이 되어서
무릎을 적시고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찬송인지 기도인지 분간도 못할 그런 야곱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울면서 떨면서 초조해 식은땀을 흘리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는지 이 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했는지 알수 없지만 아무튼 야곱은 지금 경각관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부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묘안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야곱은 사병이 단한 명도 없는데 400명 사병이 총칼을 차고, 그때는 총은 없었죠. 활과 칼을 차고 지금 우어카 같은 걸 신고 저벅저벅하면서 이렇게 장단 맞춰 온다니,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장이 녹는 듯한 이 야곱의 심정 누가 알아주리요?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리요? 야곱은 식은땀이 바짝바짝 지금 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런히 야곱은 잡고 난 야곱. 그때 야곱은 옳거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여. 뭐니 앞에서 안 넘어갈 장사 있으며 안 넘어갈 형이 있을까 하고 혼자 자신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은 작전을 지금 짭니다. 자, 그러니까 400명 사병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 무력을 깨트리려면 일단은 머니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 야곱. 야곱이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일단은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먼저 죽어도 좀덜 아까운 그러한 종들을 앞에 내세우고 형에게 줄 선물을 야곱은 준비를 하는데, 그 선물이 맹고 하니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들 30마리, 또 암나귀 새끼도 30마리. 자, 이렇게 야곱은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이거 정확한 금액은 단 이걸 검색이 안 나와요. 낙타값 같은 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못 됐지만은 낙타는 대략 황소값으로 기준하고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현재 시세로는 얼마나 될까? 자, 암염소 200마리라고 돼 있는데 염소가 지금 대략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시세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순염소 20마리 했는데 이것도 막 15만 원씩 잡고 암양 200마리 돼 있는데 이것도 15만 원 정도 그냥 잡읍시다.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숫양 20마리 하면 이것도 15만 원 잡고 합계가 이게 440마리인데 지금 이 15만 원씩 기준해 가지고 440마리에 6천 어? 440마리에 15만 원씩 계산하니까 6,600만 원이라 지금까지 계산한 게. 자, 그리고 낙타 30마리, 암염소 40마리 이거는 대략 한 황소값으로 기준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암나기도 20마리 이것도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잡고, 자, 여기까지 합친 숫자가 90마리인데 이것이 600만 원 계산을 하면 대략 다 5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끼들도 암소 새끼 30마리, 암나귀 새끼 10마리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2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는데 새끼 40마리에 대한 금액은 230만 원에서 계산하니까 약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리하여서 이 모든 형에게 주는 선물 가격이 얼마이냐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정도 훨씬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의 야곱의 심정을 알려고 하면은 그 선물을 준비한 것이 최소한 현재 시세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간에 조금 좀 틈이 있었다 하더라도 20년 만에 형을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그 애서의 심정,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겠다고 지금 말을 타고 가는 그 애서의 분노.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서 양과 낙타와 암소 뭐 이렇게 합쳐서 최소한 7억 이상 되는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에서를 맞으러 갈 때 정말 에서가 사람이라면 계산을 할 줄 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에 약한 건데 7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동생 야곱이 형에게 안겨주겠다는데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동생이 지금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왔다면 요시 너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배려던 여러분이 형의 입장으로서 동생이 7억도 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이거 형님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이 뇌물 앞에서는 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동생을 구태여 좀 사이가 과거에 안 좋았다고 해서 칼로 치시겠습니까? 그냥 7억 받고 마음 푸는 것이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 같으면 얼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7억이면 어딘데?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7억 이상 되는 값어치의 모든 가축을 준비해서 이것을 형님에게 갖다 바치려고 선물로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7억 정도 되는 이 모든 가축들을 한꺼번에 몽창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몇 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어 가지고 때와 때 사이는 또 간격이 지게 했어. 그 약은 야곱이 얼마나 계산을 잘 했겠습니까? 그래서 간격이 좀 뜨게 하고 여러 때로 나누어서 예수를 맞으러 갑니다. 야곱의 계획. 앞에 가는 선물을 에서가 보고 용서를 못하고 그 종들을 죽이고 치면 두 번째 준비한 선물이 또 에서를 만나러 갈 것이고 몇 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망가지면 세 번째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선물 가져가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고 뒤에 또 훨씬 또 떨어져 있고 자기 마누라와 아이들을 또 앞세우고 지만 살겠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볼까요? 각 때마다 조장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1조, 2조, 3조 이렇게 됐다면 1조의 조장 좀 똘똘한 놈을 세워가지고 말도 잘하고 살살살 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 조장을 딱 세워가지고 그 조장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너는 말이다 앞서 가다가 내 형을 만나거든 형이 너에게 물을 때에 너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여라. 에서가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너희는 예,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인데요 말시 그 형이신 에스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아주 코가 땅에 닿게 공손히 말하여라. 이렇게 야곱은 지시를 했습니다. 아, 여러 때로 나누는 그 야곱의 이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맨 앞에 때가 제일 먼저 천병으로 맞붙어 싸우게 되면 뒤에 있는 때가 연이어 또 싸우게 되고 그때 야곱은 그 사항을 봐서 멀찌감치 뒤에 있다가 주랭랑 치기에는 아주 좋은 설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계획에.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일이 서투르면, 잘안 풀리면, 문제가 되면, 36개 줄행랑을 염두에 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선물을 7억이 넘는 가축을 준비를 했고, 제가 이중, 이중, 삼중으로 방수를 한 것처럼, 야곱도 이중, 삼중으로 방어벽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무슨 일을 할때 이중, 삼중으로 완벽한 마음의 성벽을 쌓고 어떠한 사고가 터져도 천천후 전술벽만이 세상에서 영가족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야곱은 또 다른 벽을, 방어벽을 쌓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이제는 제가 할수 있는 방어벽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능력 밖의 일을 야곱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벽을 쌓아 준비한들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아니면 내가 만든 모든 이 수비대는 곧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터인데. 아,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베델에서 저를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즉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형님에게 누구와 같이 칼을 맞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막 응석을 하면서 졸라대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의 휴지 조각같이 에서의 칼날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싸워 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심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파리 목숨 같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형에게 줄 이 모든 짐승들 약 7억 이상의 선물을 준비했다 한들 형이 나를 만나서 캔슬 하면 모두가 허사인 것을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러니 형의 마음을 완화시켜 주셔서 형이 이 선물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옛셀로 바뀌는 그 대답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어찌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리허설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 제가 감당하리요? 400명의 군사를 저는 전쟁 전자도 모르는데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을 이기게 싸워주는 리허설로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 리허설을 보고 힘을 얻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야곱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애가 타고 초조하고 내장이 비틀리고 오장육부가 막 화끈거리며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도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야곱, 400명 하면서 내가 400명과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400명과 싸워야 합니까? 총알도 하나도 없고
사병도 한 명도 없는 제가 말입니다. 일대 사병을 제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완벽한 설계를 하여서 그 모든 종들을 앞서서 보내고, 야곱은 멀리서 뒤처져서 가기 위해 종들을 앞에 보내놓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날 밤에 장막에서 야곱은 혼자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 잘라고 캄캄한 밤에 누워보니 잠이 옵니까? 눈이 또롱또롱 하니까 지금 내일 되어질 일이, 응? 청천벽력 같은 그 일이 내일로 바싹 다가왔는데 지금 누워있다 한들 잠이 어찌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을 그 종들과 아내 팀들을 약복강을 모두 배로 건너게 해주고 나서 모두 건너가게 하고 그 종들과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누구든지 매형을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기를 바란다. 우리 주인 야곱은 뒤에서 따라온다는 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대. 우리 야곱이 안 온다고 이렇게 형이 알고 있으면 큰 오해를 하느니. 그래서 야곱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막 갈라집니다. 하룻밤을 뜬 눈으로 애타는 눈물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그날 밤을 자는데, 그 애절한 사항에서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부르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간장이 녹는 듯한 그러한 그날 밤에 하룻밤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밤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눈은 초롱초롱하고 잠이 안 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번뇌와 불안 초조가 몰려오는 그 가운데 야곱은 피몽사몽 간에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앉은 채 토끼잠이 잠깐 찾아왔었는가? 그 애타는 마음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어보는데 어떤 분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이 털 때까지 씨름을 하되 끝장이 안 나는 거라 서로가 지쳐서 있는데 그분은 도저히 그날 밤에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선 그분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구번역에는 환도뼈라고 하는데 지금 신변역에는 엉덩이뼈라고 나왔습니다. 환도뼈가 아니고 엉덩이뼈는 대퇴부인 것이죠. 그 대퇴부를 그분은 쳤습니다. 때리면서, 야 이 사람아 제발 나를 놓아주게. 그래서 그분에게 엉덩이를 맞아서 야곱이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서 걷는데 불편이 왔습니다. 그분이 야곱을 이기려고 해도 야곱이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놔주지를 않자 그분이 하는 말이, 제발 좀 놔라 이놈아.
하면서 그분은 야곱의 엉덩이에 뼈를 쳐버린 거죠. 이놈아, 날이 새고 있다 지금. 그러니 제발 놔주란 말이다 라고 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1대 400의 인생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1대 400의 바람 앞에 등불같이 나는 존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놔드리겠습니까? 난 형에게 어차피 내일 아침에 죽을 목숨이니 나를 죽이고 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축복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야곱은 강력하게 그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렇다면 너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름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장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불러주실 수 있는 그 이름 말입니다. 신민, 남아의 네임, 이 이름이 곧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부의 기록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질문에 네, 저는 야곱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은 이것을 놓기만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는 다른 이름을 하나 선사해 주리라. 네가 나를 놔주는 이 조건이야, 대가야. 그래서 야곱은 잡고 늘어지던 그 손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이름을 내가 다시 지어줄 텐데 지어주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씨름을 해서 졌으니까 그 진 대가로 벌금조로 너에게 고쳐주리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리라. 내가 지고 네가 이겼으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뜻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뭐인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와, 내가 어찌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지? 본 자는 모두 죽는다는데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은 그 감사를 다 청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그곳 지명을 부니엘이라고 붙여주었으니 그 말의 뜻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라는 그러한 부니엘이란 이름을 그 땅에다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까지 부니엘이 된 것이죠. 야곱이 부니엘을 지날 때에 어김없이 해는 솟아올랐고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절뚝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 뼈 힘줄을 쳤으므로 뼈가 위골이 되어서 그 야곱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짐승의 엉덩이 뼈 힘줄은 먹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에서 군대 400명과 이제 한바탕 벌리는데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대되면서 저도 지금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군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야곱과 에서의 400명 군인과 전쟁을 어떻게 벌리는지 저도 지금 다음 주의 얘기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